안녕하십니까. 경진일해입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토 592XP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보시겠습니다. 체인을 걸어주는 가이드바가 있습니다. 바카바가 있고요. 간단한 플러그 렌치 공구가 있습니다. 체인이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고요. 엔진톱 본체가 있습니다. 조립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러그 렌치로 클러치 커버 너트를 풀어주십시오. 클러치 커버를 여신 다음 가이드바를 바볼트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림기어 쪽으로 바싹 밀어주시고요. 체인을 림기어에 먼저 걸어주신 다음 가이드바 윗부분 홈에다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 가이드바를 기계 바깥쪽으로 잡아당겨 주셔서 아래쪽 홈에 체인이 들어가게끔 해주십시오. 클러치 커버의 핀을 가이드바 구멍 위치에 맞추는 방법은 클러치 커버 바깥쪽에 핀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로 돌리시면 핀이 움직입니다. 핀을 움직여서 가이드바의 구멍에 위치하신 다음 클러치 커버를 덮습니다. 덮으신 다음 손으로 바너트를 어느 정도 조여줍니다. 바너트를 손으로 어느 정도 조이신 다음에 체인 장력을 잡아줍니다. 체인 장력을 잡으실 때는 다시 클러치 커버 바깥쪽에 조절하는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체인 장력이 팽팽해집니다. 체인 장력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가이드바를 살짝 들은 다음 공구로 바너트를 단단히 조여주시면 됩니다. 체인 장력은 체인 중간 부분을 살짝 들었을 때 7, 8mm 정도가 들리면 적정 장력입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토 592XP의 조립을 마쳤습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토 592XP의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통에 연료 캡을 여시고 엔진 오일 혼합 연료를 주입합니다.
연료를 주입하신 다음 오일 통에 체인 오일을 주입합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톱 592XP의 작동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마 밸브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프라임 펌프를 눌러 공기를 빼서 연료를 올라오게 해줍니다. 그 다음 초크레바를 잡아당겨서 위로 올려 고정시켜줍니다. 핸들 부분을 발로 고정시킨 다음 시동줄을 두세 번 당기면 폭발하고 꺼집니다. 폭발하고 꺼진 다음 가마 밸브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초코레버를 밑으로 눌러서 본시동을 걸어줍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엔진톱 592XP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